네, 안녕하세요.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진단검사과 김성태 팀장입니다. 헌혈 100회를 실시하여 올해 헌혈 용장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. 헌혈을 실천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헌혈을 시작하게 된 건 대학생 때였습니다.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헌혈을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100회까지 달성하게 되었고 헌혈이 제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. 이제는 200회를 목표로 생명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야 할 것 같아요. 그럼 헌혈을 하면서 가장 부담된 순간은 언제인가요? 이번 창립 59주년 기념 헌혈준 기증 캠페인처럼 힘든 이웃을 돕는 것만큼 보람찬 일이 더 있을까요? 저희들의 작은 마음들이 잘 전달되어서 오늘도 항암 치료와 수술 받으며 용감하게 소아암과 싸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그리고 저도 앞으로 꾸준히 헌혈을 실시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소아암 하나와 가족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